이마리 선수에게 조금 힘든 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네 번째 세트 김가영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김가영 득점. 안정적입니다. 오늘 성공을 놓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초구에 대한 뭐 선수들의 연습량이라든지 초구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김가영 선수가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횡단샷. 횡단 득점. 이번 네 번째 세트 일단 초반에 쉽게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횡단샷을 아주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정갈한 듯한 느낌의 횡단샷이었어요. 무리한 힘을 쓴다라는 느낌도 없었고, 라운드를 크게 만드는 느낌도 없이 정교하게 내려가는 횡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익스텐션을 장착한 걸로 봤을 때는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자세? 거리가 너무 먼데요. 그렇죠. 고리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각도를 체크해 보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왼손 혹은 보조 브릿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왼손을 사용할 거면 익스텐션을 빼는 게 좋겠죠? 김가영 선수가 보조 브릿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샷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김가영. 또 워낙에 보조 브릿지를 많이 사용해 본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 겁니다. 김가영. 뱅크샷. 좋아요. 득점. 네. 아주 완벽한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마치 왼손으로 브릿지를 잡고 치는 듯한 느낌처럼 보조 브릿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임팩트의 양이 아주 완벽했어요. 당점의 위치며 일목적구를 맞추는 두께까지. 이게 보조 브릿지를 사용한 공격이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서 이 득점에 실패하게 된다면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김가영 선수는 다 맞춰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끌었습니다.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때리긴 했는데 네. 여기서 막히네요. 두 번의 키스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1세트에서 보여줬던 김강 선수의 이 예리함과 무서움이 이마리 선수를 살짝은 긴장시키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마리 선수도 지난 세 번째 세트는 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6대6 팽팽한 상황이 있었는데, 계속 공터 행진을 보여주면서 결국 세 번째 세트를 내줬습니다. 이번 첫 번째 공격은 이 차이가 컸습니다. 앉아서 뒤쪽에 있는 빨간 공이 보이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지금은 빨간 볼이 보인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김가영? 보였고요. 보였습니다. 아하. 아하. 이것도 참 아쉽네요. 그렇죠. 정말 정교하게 빨간 공을 봤고 좁은 각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회전량 전달이 이만큼 아주 미세하게 많았습니다. 김가영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쉬웠던 공격. 두 번째 이닝 공격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만희 선수에게는 뱅크샷 기회가 왔습니다. 쉽지는 않은 뱅크샷입니다. 네. 공이 일자로 서 있는데요. 공이 일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두께에 있어서 예민함이 굉장히 좀 컸던 뱅크샷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리 선수가 강하게 치게 되면 빨간 공을 맞고 분리가 될까 봐 천천히 쳤는데
천천히 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드러움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내공이 좀 더 길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현재까지 스코어는 4-0. 김가영 선수가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김가영? 아. 그대로 지나갑니다. 두 이닝 연속 공타. 생각보다 회전 전달이 조금 많았던 건지. 네. 와, 살짝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마리 선수도 이쯤에서 득점에 성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 얇은 두께 잘 쳤고요. 그렇죠? 코너 부근 잘 돌렸습니다. 각도 볼까요? 밑에 공간이 아. 아, 아, 이게 아, 안 들어가네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와,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봤는데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쳤죠. 얇은 두께 잘 쳐냈고 코너 쪽을 생각보다 잘 돌려내서 거의 빠질 틈 없겠다 싶었는데 아... 이목적구 밑에 공간이 생각보다 컸네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웠던 공격. 이마리 선수는 3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하... 다시 한번 김가영. 더블 쿠션으로 진행했는데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가영 선수도 3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를 필요로 했고 조금 많은 회전을 필요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두께야 내공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회전량이 적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마리 선수의 공격. 오. 네. 지금은 차이가 컸죠. 네. 되돌아오기 공격을 시도한 것 같은데 차이도 컸고 초크가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아하. 자칫 공을 건드릴 뻔했네요. 이마리 선수는 아직 이번 네 번째 세트에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스코어는 4-0. 김가영 선수가 다섯 번째 공격에 시작합니다. 김가영 옆 돌리기 각도 볼까요? 좋습니다. 득점! 초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조금 쉬었죠. 그렇죠. 3이닝 쉬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온 공격 득점이기 때문에 김강 선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3이닝 연속 공타 행진을 깨고서 일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5-0이 됐습니다. 김가영 회전력 넉넉하죠? 볼까요? 득점! 아, 정말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입니다. 두툼하게 스핀볼의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와. 스코어는 6-0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고요. 김강 선수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네. 본인의 왼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가영? 을 만들었는데 아 이게 충격감이 조금 크면서 분리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휘어짐 현상이 한번 살짝 일어나면서 네. 더 되려 길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고요. 김가영 선수는 다섯 번째 이닝에서 2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6-0. 아직까지 이마리 선수는 어려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배치도 쉽지 않아 보이죠? 이마리 좋습니다. 득점! 4이닝 연속 공타 행진을 깨고서 일단은 네 번째 세트 첫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침착하게 비껴치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아직은 그렇게 큰 점수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원백 넣어치기로 추격을 할 수 있을까요? 각도 볼까요? 아, 참 살짝 빠집니다. 네.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 공격들이죠. 네. 옆돌리기 대회전도 굉장히 아깝게 빠졌고 지금의 이 원백 넣어치기도 와, 아 정말 아쉽게 빠지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를 뭐 경기 운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맞춰내야죠. 어쩔 그렇죠. 수 없습니다. 김가영 코너가 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여섯 번째 이닝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김가영 선수의 아쉬웠던 공격. 코너에 워낙 바짝 들어가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빗겨치기였기 때문에 네. 그 부담감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따라가야만 하는 이마리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지금 넣어치기를 쳤는데 중간에 키스가 나왔죠. 원백 넣어치기가 키스가 나게 되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대로 맞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죠. 사실 뭐 행운의 득점을 노리진 않지만 어쨌든 아쉬워요. 뭔가 좀 운만 따라줬다면 네. 득점이 됐을 수도 있는 공이었거든요. 현재 스코어는 6-1. 김가영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 득점. 네 좋습니다. 아 이제 김가영 선수가 16강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단 넉 점입니다. 이 목적구가 맞는 두께가 너무나 완벽하게 정확하게 맞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키스가 나서 득점이 된 이후에 키스가 나서 공이 조금은 다르게 돌았지만 포지션 플레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김가영 선수가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불편한 자세. 살짝 끌어놓으면서 5 쿠션 라인 좋아 보이죠? 김가영 네 득점. 어느덧 스코어는 8-1이 됐습니다. 회전량을 많이 실었지만 끌림의 양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길어지지 않고 5 쿠션으로 득점이 되는 뒤돌리기였습니다. 아 이마리 선수가 약간의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픈 브릿지 예민한 두께. 아, 얇은 두께로 포지션 플레이까지 득점. 아 이런 거 참 김강 선수 무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력이 뛰어난 남자 선수들도 이런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와. 얇은 두께의 부드러운 속도감 다시 한번 옆돌리기를 만드는 저 포지셔닝까지 완벽합니다. 어느덧 점수차는 8점 차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비슷하게 여기서 회전력으로 그대로 좋죠. 득점. 네. 와 매치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두께를 참 잘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께의 마술사 뭐 이런 표현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정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치 포인트. 이번 공격을 성공하면은 김가영 선수는 16강에 진출합니다. 김가영. 아, 여기 회전량이 좀 많이 살아 있는데 풀려야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죠. 아,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10-1. 이마리 선수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게 올라올 때 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오는 김가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니까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돌음 뒤돌리기 좋습니다. 득점.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껍지 않은 두께를 치면서 낮은 당점을 사용했고 5쿠션으로 끄도르면 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0-2가 됐습니다. 아 이제 또 다시 한번 세 개의 공이 모여 있습니다. 아 지금은 3뱅크 샷을 시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 애매한 배치.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빨간 볼에 오른쪽을 치면서 길게 빗겨치기 대회전의 형태 구사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네. 회전량의 조절과 두께 선택 너무 어렵습니다. 횡단은 키스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횡단 샷? 오, 키스 타이밍은 빠졌는데 잘 됐는데요? 아, 공이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키스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뺐는데 그렇죠. 여기서 키스가 날 뻔했던 게 아슬아슬하게 빠졌는데 그렇죠. 아, 사실은 지금은 밑에 공간으로 내려가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이제 김가영 선수가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돌리기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가영 짧은 방향으로 흰 공과의 키스 타이밍 제거됐고요. 그렇죠. 갑니다. 진행 방향 여기서 좋습니다. 득점. 네 번째 세트 11-2의 스코어로 김가영 선수가 가져오면서 김가영 선수가 16강에 진출합니다. 아, 1세트를 가져왔던 이마리 선수가 1세트 이후에 다소 조금 힘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에 오늘 경기에서도 김가영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마리 선수에게는 두 대회 연속 32강에서 김가영 선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정말 불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무조건 이겨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처럼 또 쉽진 않을 겁니다. 이마리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11-9의 스코어로 가져왔지만 2, 3, 4세트를 내리내주면서 김가영 선수가 세트 스코어 3-1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